우리가 법궤를 이스라엘이 존중한 것은 그 상자 조각을 숭배한 게 아니고 그 법궤를 주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죠.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그냥 괴짝 취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유린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영감이 작품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20년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방치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죄를 깨달아야 되었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취급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은 것. 사무엘이 나섰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런 태도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뭐를 회개해요? 그들의 간접적인 태도를 회개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동안만 말했지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실제로는 대우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신 거예요.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뭐죠?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사느냐? 왜 살아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수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자인 거예요. 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명분일 뿐이야.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은요, 실제로는 허상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졌어요. 잘 돼도 힘을 가지고요, 아파도 힘을 가져요. 아파도 힘을 가져요.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장 드러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모세에게 물어봐요. 너 왜 광야에 있는데? 그럼 모세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의 답은 너무나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오케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근데 너는 왜 목이 마른데? 광야니까 목이 마르잖아. 그런데 왜 너에게 하나님이 목이 마르게 할까? 글쎄, 모세는 대답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도록,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시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코로나는 피해주세요. 나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근데 걸렸어. 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없어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시험 들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 이유로 삼는 사람은 뭘까요? 코로나 걸리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정도 생각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있냐?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런 것은 리처드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 대신에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내가 생명을 가진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거나 세상이 불행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절박하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고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마주서게 하셨어요. 고난의 진짜 원인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구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드니 블레셋은 넘어가야 될 장벽일 뿐이에요. 맞죠? 장벽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요?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고요. 나가 싸워봐. 옛날하고 다를 거야. 진짜 나가서 싸우니까 예, 막 천둥이 치고 막 뭐가 별게 다 도와줘. 막 우레가 치고 해서 쉽게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내일의 승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오늘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내일 같은 건 내일 와봐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전쟁이 겁없다. 세상이 그래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랑하고 구원하는 대상이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지 못하는 거야. 잘못하면 깨끗이 시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하고 그리고 할 일은 내가 마음에서 먼저 정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 보면서 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돈키호테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파워가 나오는 사람이죠. 리더의 품위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고요. 작가의 영감은 반드시 작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